주무실 걱정이란 게 없는 여자구나. 애인한테 바람마저 친구한테 배신당해. 그러고도 참 속도 편하지. 미니야, 나도 뭘. 자요. 팝콘 먹을래요? 좋습니다. 다이어트 안 해요? 나 살 안 찌는 체질이에요. 살은 안 쪄도 그 나이 되면 다 뱃살로 갑니다. 그 김니 씨하고는 얼마나 같이 산 거예요? 그렇게 당하고도 이니아 소리 나오는 거 보면 꽤나 오래 같이 산 거 같은데. 10년이요. 아, 팝콘을 먹어서 먹어서 또 줄 수가 있냐? 뭐 먹을 만은 하네. 그 나이 되면 뱃살로 간다면서요? 전 뱃살 안 찌는 체질이거든요. 말 잘하는 학원 다녀요? 근데 언제부터 알았어요? 뭘요? 게이... 알죠? 남들과 다르다는 거. 난 7살 때였어요. 레즈입니까? 엄마가 없다는 게 남들과 다른 거라는 거 그때 알았다고요.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색동적으로 입었거든요. 그때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다 와서 입혀주는데 나는 고름 맬 줄을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어떤 애 엄마가 와서 매주셨어요. 그때 아, 난 정말 엄마가 없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. 어쩌면 진호 씨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전 재롱잔치 같은 거 아예 안 했어요. 왜요? 꽃단장하고 춤추는 거 무지 싫었거든요. 뭡니까? 그때부터 남자애가 좋았구나. 그래서 더 남자인 척 한 거죠?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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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좀 그냥 먹어요. 네? 얘기 좀 해봐요. 언제부터 했어요? 어? 나한테 제발 좀 그냥 먹기나 하라니까요. 아. 얘기 좀 해봐요. 어? 아, 뭘 말해요? 그럼 어떤 스타일이 좋아? 응? 박혜인 씨는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쁩니다. 이쁘긴 이쁜가? 아니, 그... 아, 영화 좀 봅시다. 왔어요? 아, 미안. 오셨어요? 오늘 왔어요? 늦었다, 미안. 야, 뭐야. 소장님도 아직 출근 안 했네? 했는데요? 뭐 커피 냄새도 안 나고. 음악 소리도 안 들리는데. 화장실 갔는데요? 아. 어, 왔어? 야, 나 진짜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. 완전히 저 앞에서 고장난.
야, 무슨 일 터졌어? 쫓아오지 마. 뭔데 그래? 야, 무슨 일인지 좀 알아. 아이씨, 나 건드리지 마. 어떻게 오셨어요? 지사제 좀. 네? 아, 지사제요. 네? 아, 설사야겨. 이력서, 자기소개서, 포트폴리오. 오케이, 준비 완료. 어, 영순아. 너 괜찮아? 뭐가? 석화. 우리 엄마가 상한 거랑 바꿔보냈대. 뭐? 나 안 먹어서 괜찮은데 너 괜찮냐고. 난 당연히 괜찮지. 진호 씨가 다 먹었으니까. 아, 석화를. 석화가 탈이 나셨나 보네요. 아, 탈 났죠. 그럼 제발 찍어주세요. 아! 맞아, 근데. 맞아, 그치. 나가셔서, 오른쪽이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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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! 화장실 열쇠 가져가셔야 되는데. 안 봤네, 진우 씨. 괜찮은 건가? 됐어, 내가 취직만 해봐. 내 방 뺀다 그러면 내가 방 빼준다, 뭐. 내가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왜 남의 눈 취... 오늘도 지금 몇 시야? 어? 야, 너 정말 그 몸으로 차관장 만나러 가도 괜찮겠어? 걱정 마. 괜찮을 거야. 전화할게. 자, 그럼 이번 공사에 들어갈 빌트인 가구는 저희 제품으로... 아니, 뭐 그게 나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. 일단 좀 봅시다. 아, 예. 올라가시죠. 아이고, 이거 왜 이러십니까? 미래건설 실사라는 소문이 찾아왔으던데. 어, 저, 예. 안녕하세요. 저 가구 디자이너 박기인입니다. 연락받고 왔습니다. 저 알았으니 서류 놓고 가요. 어, 잠시만요. 저기 제 저, 이게 요 포트폴리오 제 거를 좀 봐주시면요. 이게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한 건데요. 특히 이 가구는 싱글족을 위한 가구인데 이거를 컴퓨터 USB에 꽂으면은. 이봐요, 아가씨. 우리가 구하는 건 디자이너가 아니라 비서실 직원이에요. 예? 보안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예. 죄송합니다. 이사님, 저기 저 여자. 전 뺄 여자.
가는 너의 뒷모습 바라보면서. 김비선. 네. 내려. 내가 운전할게. 에? 에? 그 지하철 타구나! 떠날 수가 없는데 널 보낼 수가 없는데.